특히나 AR 쪽은 뭐 건축 건설 쪽에서 뭐 QA/QC를 한다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뭐 그런 서베이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 밖에 나가서 네. 아우 지금 막 배불러 죽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형은 오래간만에 만나서 또 이렇게 그렇게 아 밥은 처음 먹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요 근래에는 밥을 먹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맨날 차만 마셨지. 그쵸 커피 네. 이런 거 마셨지. 밥 먹은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제 좀 약간 좀 재밌는 거 재밌는 질문을 좀 해드리면은 아 재밌다고 해서 막 기대하고 딱 들었을 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 솔직히 나 요즘에 개인 생활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뭐 네. 재밌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아 사실 그냥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형 이제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메일 아주 이메일에 거의 쌓여 살죠. 이메일 뭐 무슨 어떻게 뭐 좋은 노하우나 사실은 되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막 성격 자체가 좀 그렇게 깔끔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메일을 관리하는 걸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려고 하면 이메일 딱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주변에 다른 분들 이렇게 조언 들어보면 이메일 올 때부터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마크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바로바로 정해가지고 뭐 선정을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보낸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폴더를 따로 만들어 정리를 한다던가 뭔가 되게 그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그냥 이메일 툴을 많이 활용하는 편으로 그냥 이메일 이메일대로 오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요즘에 그런 툴들 많아요. 뭐 뉴포마라고 오피스에서 되게 많이 쓰는 그런 뭐 툴들 뭐 뉴포마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도 거기서 열어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아웃룩이랑은 다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웃룩도 활용을 해요. 뉴포마 자체가 뭐 이메일을 받는 툴이라기보다는 내 이메일이 연동이 돼가지고 바로 왔을 때 내가 프로젝트 뭐 A라는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A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연동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그 뉴포마에 있는 그 프로젝트 아래로 아카이브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내가 공유를 하는 이메일이냐 뭐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심지어는 나한테 온 이메일이지만 이 인포메이션은 전체를 내가 뭐 CC를 해서 포워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약간 프로젝트 이메일로 넘겨버리면 이제 프로젝트 이메일에 계속 스태킹이 되죠. 뭐 그런 식도 있고 이메일 관련돼 가지고는 뭐 다양한 툴들도 많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앱 같은 건 없어요? 그 일종의 그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앱의 네, 개념이죠. 데스크탑에서 네, 쓰는 앱. 나중에 거기서 키워드를 찾기도 하고 뭐 심지어 이제 이미지들이 첨부돼서 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지에 단순하게 이미지 뭐 파일 네임으로만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막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요즘에는 그런 네, 오피스 툴들은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일단 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일 베스트는 그런 툴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프로젝트별로의 어떤 그 특성에 따르게 오르가나이즈를 좀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메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써요? 쓰고 읽고 보내고? 글쎄요 거의 뭐 컨디션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날에 그날에 따라 다른데 어느 날에 진짜 이메일만 하다가 안 날도 있어요. 와가지고 이메일 확인하고 이메일 그 클라이언트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서 내가 당장 리스폰스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닌 것들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보낼 때 만약에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야 되면 그 자료를 보내도 되는지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컨펌하고 뭔가 그런 걸 하려면 클라이언트에서 이메일이 한 번 오면 내부적으로도 몇 번의 이메일을 거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메일이 나가야 되니까 거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되게 센스티브한 경우에는 이메일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뭐 제 위에 있는 디렉터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뭔가 지금 이게 클리어한지 왜냐면 되게 묘한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노를 해야 되는데 노로 보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리퀘스트인데 노라는 표현보다 뭔가 내가 뭘 해달라고 왔는데 이거를 안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좋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 그걸 아 뭐 컨트롤 상에서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안 해 이거 말고 어떤 식으로든 좀 다른 표현을 쓰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지는 하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뭐 그런 저는, 식으로 것도 있고 저는 좀 복잡해져요. 네. 영어 메일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쓰는 편이어서 저 같은 사람이 매니저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노를 잘 못하는 성격인 게 잘 제일 큰 문제인 거는 뭔가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익스큐즈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뭔가 얘기가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니 어차피 컨트롤상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좀 돌려 얘기하다 보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클리어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뭘 해달라는 거를 갖다 안 해주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뭔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클리어할 때는 상당히 클리어해야 되고 그걸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놓을 때는 좀 여지를 남겨놓는 경우도 필요하고 왜냐면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이메일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함정 이메일 같은 것도 있어요. 웃긴 얘기로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 뭐 뭘 그냥 뭐 확인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인해달라는 뜻이 이걸 뭘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주 모호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야, 네가 확인한다 뭐 그걸 다시 컨펌을 하는 것도 좀 가장 베스트긴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여기서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약간 모호한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딱 처음에 이메일이 오면 일단 가장 보게 되는 건 그거잖아요. 누가 CC가 되는지를 보잖아요. 근데 내가 BCC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CC에는 몇 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거 되게 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백사이드로 좀 부탁을 하는 건가?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 있어서 약간 관계라는 것도 있으니까 아이 뭐 이번 주면 한번 해줄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만약에 했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완전 윗선까지 다 BCC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사이드에서 이거 해주기로 해서 이번 해줬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게 돼가지고 거꾸로 이제 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은 좀 되게 항상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클라이언트 사이드랑 이메일 보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항상 그런 부분. BCC가 항상 숨어 있다는 거. 그러면은 네. 스마트폰에 네. 스마트폰 쓰시죠? 그렇죠. 네. 스마트폰에 좀 이렇게 요 근래 한 세 달 혹은 한 달 안에 깔았던 앱 중에서 아 이건 되게 좀 괜찮은 앱이다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앱인데 앱? 네. 사실 저는 앱 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서 뭘 다운받는 거 거의 잘 안 해가지고 그럼 사실은 제일 근래 다운받은 게 뭐 있어요? 근래가 뭐가 있지?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뭐 굳이 그것도 결국 회사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3D 데이터를 보냈을 때 예를 들어 이메일에 첨부는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그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3D를 열 수 있는 그 플랫폼이 한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오토데스크나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런 거 최근에 받은 거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뭔가 3D를 뷰어를 확인을 해야 될 때 그쪽에서 예를 들어 뭘 보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3D 데이터면 내가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관련돼 가지고 뭐 오토데스크나 이런 데 되게 앱 버전의 어떤 그런 오프닝 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좀 썼던 것 같고 되게 재미없는 것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꼭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 안 되더라도 형이 좀 요 근래에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테크놀로지 앱 아니면 무슨 사이트 이런 거 좀 있나요? 업무 아니더라도. 글쎄 요즘에 사실은 좀 일이 바빠가지고 개인적인 거를 많이 못했는데 요즘에는 항상 딴 건 모르겠는데 뭐 AR 관련된 앱들은 어디 괜찮은 앱이 있다라고 소개가 되면 AR 쪽 일단 다운은 받아봐요. 다운 받아봐서 이 AR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초창기 때랑 지금이랑 조금씩 점점 변화되는 게 잘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디바이스가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한 어떤 영역이 더 넓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요즘처럼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한번 나오고 나서 앱들이 새로 업데이트 되면 옛날에는 잘 안 되던 것들이 뭔가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딴 거 내가 그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요즘에 그 방향성은 항상 읽으려고 해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테크놀로지의 방향성은 항상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AR이나 VR 쪽은 특히 사실 VR보다도 요즘에 특히나 AR 쪽은 뭐 건축, 건설 쪽에서 뭐 QAQC를 한다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뭐 그런 서베이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지금 뭐 accuracy 측면에서 얼마만큼 지금 그런 신뢰도가 늘어나는지 왜 AR 상에서 메저링하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금 장벽이 뭔지 어떤 테크놀로지가 얼마만큼 뭐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나면 가장 제 입장에서 관심 있는 포인트는
무슨 데이터가 인풋이 가능할 것이냐 나중에 추후에 그리고 그 데이터가 내가 하는 작업들에서 얼마만큼 프로덕션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항상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든 아니면 필요성이 느껴지든 할 때 그냥 이쪽 방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어프로치 해볼 수 있으니까 AR 쪽은 뭐 요즘 하도 여기저기 많죠. 저기 일단 저 지금 있는 회사 그 트림블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그 홀로렌즈 2 나왔잖아요. 홀로렌즈 2의 그 OEM 라이센스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트림블 버전의 홀로렌즈 2를 만들어서 지금 컨스트럭션 그 필드 쪽에 그 뭐 제공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프로덕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용도는 예전과 비슷해요. 말 그대로 AR 인터페이스로 지금 뭐 덕트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거 코디네이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과거랑 다른 점들이라고 하면 프로세서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뷰어 개념이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정말 그 3D 공간 좌표에 내 거 인포메이션을 까는 걸로 그만이었는데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트라이를 해보려는 게 프로세서가 단순하게 그냥 비주얼리 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뭐 어떤 식의 단순한 어널러시스는 자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한다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느 정도 움직여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영향 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리얼타임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3D를 가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뭔가 그 커렉션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보고 문제 있으면 그거 태그 달아가지고 문제 있다고 말 그대로 마크업하고 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만약에 프로세스가 발전돼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봤을 때 뭐 이거를 내가 하나 옮기면 어딘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것들을 갖다 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디자인 툴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디바이스가 발전을 하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가 여기서 예를 들어 그거 옮겼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도 프로세싱 가능한지 아니면 뭐 그건 나중에 따로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주말에 뭐 하세요? 요즘에는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와이프랑 애기들이 한국 잠깐 가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 회사를 나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평일날은 몇 시에 끝나요? 평일날에 모르겠어요. 거의 이게 좀 매니징 일을 하다 보면 좀 아쉬운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 매니징 일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QA/QC를 누군가를 했던 거를 내가 리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리뷰를 보내다 보면 그거를 막상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다음날 예를 들어 팀원이 와가지고 일을 하려면 야근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했죠. 요새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원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다른 회사 있을 때는 다른 회사 처음에 그 SOM이랑 설계사 있을 때도 상대적으로는 저를 좀 덜 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아키텍 프로덕션에 내가 참여를 하는 포션이 좀 적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데드라인이라고 찍혀 있는 것들을 내가 막 그렇게 그런 걸 별로 없었어요. 일 끝나면은 이제 집으로 가시고 그쵸 뭐 집에 오든가 그땐 또 뭐 싱글이었으니까 뭐 다른 취미생활을 한다던가 뭐 운동을 한다던가 그런 걸로 뭐 취미생활이 어떤 거예요? 뭐 그 당시 시카고 있을 때는 마운틴바이크 MTB도 많이 탔고 뭐 골프도 치고 뭐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과 즐겨하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지금 아주 살쪄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마라톤 뛰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시카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그 국제 인증되는 마라톤 중에 하나인데 좋은 점이 이제 퀄리파잉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스턴 마라톤이다 그러면 뭐 2시간만 몇 분이더라? 2시간? 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못 들어가면은 그 들어갔다라는 게 최소한 인증될 수 있는 대회에서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게 있어야 내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카고 마라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처음 마라톤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그런 뭐랄까 어느 정도는 좀 돼 있는 마라톤을 출전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시카고 마라톤 대부분 뭐 건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한국에서 가서도 이제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흔히들 그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엑서사이즈 한다거나 워크아웃 한다거나 네, 워크아웃 예. 여기 애들은 그거를 꼭 해야 되는 식으로 막 물어보고 근데 사실 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건축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딱히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형은 뭐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도 좀 있었네요. 자전거도 타고. 그쵸. 사실은 이게 막 애기 낳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예, 사실은 되게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 아웃도어 같은 게 뭐 좋은 거 같아요. 특히나 약간 사람들마다 자기의 그걸 푸는 방법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 약간 그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